이새 옷을 자기 옷을 가위로 오래 가지고 자기 친구 옷을 꿰매 줄 자가 있을까? 예정된 지도자만이 할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에? 예정된 지도자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정인태 교수. 정인태 교수님에 대해서 내가 절대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인태 교수님은 정도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도전 할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정된 지도자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허경영이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내한테 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이상한 글을 보내고 뭐 허경영을 만나라. 왜 나를 만나야 되노?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나하고 연락 없이 나를 도와주는 게더 복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정인태 교수가 왜 하늘 모아야 되노? 왜 나를 만나야 되노? 그렇게 자유롭게 하게끔 있는 게더 자유로운 거야. 내가 만약에 정인태 교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서로 만나면은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인태 교수 보고 막 우리 측근이라고 정인태 교수 보고 막 허경영 만나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우리의 안티들이야. 나와 정인태 교수를 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데서 모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지지자들이 왜 하노? 나는 우리 지지자가 아니길 바래. 나는 정인태 교수가 나를 죽일놈이라 그러던 정인태 교수가 뭘로 보입니까? 천사로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 순수한 교수를, 순수한 양심의 지성인을 왜 우리가 매도합니까? 왜 정치꾼으로 끌고 돌으려고 그래? 바깥에서 허경영을 객관적 시야로 바라보는 게더 훌륭해.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분을 괴롭히고 뭐 영상을 만들라고 편지를 띄우느니 뭐 허경영을 흉내내는 아니 내 흉내내면 어때? 아니 정인태 교수님이 허경영 흉내내면 잘못인가? 아니 정인태 교수님이 제2의 허경영이를 통해서 제2의 허경영이 되면 잘못이요? 그리고 정인태 교수님이 연예인처럼 하면 잘못이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인태 교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좋게 봐주고 내 공약을 그만큼 봐줬으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숙여야 돼. 그 사람의 백분지 일도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왜 우리가 뭐 요구 조건이 있냐 이 말이야. 누가 내 허락 없이 그런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람 뭐 호갱룡 총재 따라하니 따라하는 게 뭐가 나빠?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요. 아, 맞아, 맞아. 아니, 여러분, 십자가 갖다 놓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그래, 안 그래? 예수를 닮아가라, 제2의 예수가 되라고 그래, 안 그래? 그 말이 틀려요? 맞잖아. 아니, 호갱룡 따라하고 제2의 호갱룡이 되는 게 뭐가 나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진정한 거예요. 근데 당신 왜 예수 닮아가? 당신 뭐 이렇게 따지면 되나 안 되나? 근데 정인태 교수 보고 호갱령 흉내낸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인태 교수한테 사과해야 돼. 그리고 창작을 하거나 누구를 지원하는 건 자유야. 왜그 사람들 우리가 뭘 강요? 요만한 것만 정인태 교수한테 부탁해도 우리는 벌 받아. 그 살아있는 양심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지. 그걸 도떼기장으로 끌고 나와. 자유로운 글을 쓸수 있도록, 자유로운 방송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나는 멀리 있어. 난 정인태 교수와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 그리고 정인태 교수의 유튜브를 보면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빚진 마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얼마나 봐.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절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 사람을 비난을 해? 에? 절대 모든 내 지지자들은 정인태 교수한테 사과 글을 올려야 돼. 이새 옷에 가위로 찔러서 짜져가지고 자기 친구 헌 옷에 꿰매주는 그런 소년이 희망이 있어. 맞아, 맞아. 그래가 집에 가면
지금한테 욕터이게 뭐, 야, 내가 왜 구멍을 뚫어가 봤어? 내 친구 옷이 떨어져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내가 거기다 붙여줬어, 엄마. 그래,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에? 네. 또 그 친구는 이 친구 옷이 빵꾸 나니까 지 헌 옷을 가위로 잘라가 여기다 꼬매주네. 그래 갑자기 애 옷이 새 옷인데 여기 지저분한 옷이 붙어가 있어. 야, 이 옷이 왜 이래 빵 다른 걸 꼬매왔냐. 어, 내 친구 옷을 내가 붙여지 구멍이 나서 내가 이거 잘라가 보태 그 꼬매줬더니 다른 친구가 지 옷을 잘 잘라가 다 떨어진 옷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옷이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 그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야. 그래 안 그래? 그것이 공정이야. 알죠? 자기 좋은 옷만 유지하려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알겠죠? 밥 먹는 사람, 1년에 5억 명이 굶어주고 가는 사람, 저 외국에서 유랑민처럼 떠들이로 돌아다니는 나라 이런 사람들 있어 없어? 난민들 있어 없어요? 그들 우리는 우선적으로 돌보고 그 다음 우리가 문화활동을 해야 돼. 알겠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허경영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예정된 지도자입니다. 명심하세요. 뭐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돼 있으니까.